지난 4월 한 밭에서 펼쳐진 이색 풍경. 아직 작물을 심지 않은 밭을 일정한 간격으로 일구는 모습인데요. 이때 또 다른 트랙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이 비어있는 트랙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자율작업 트랙터의 능력.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밭을 일구는데요. 이렇게 자율작업 트랙터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내고, 일반 트랙터는 15년차 베테랑 농부가 운전을 하며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약 4,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을 갈며 결과를 비교한 대결. 승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와, 이거 사람보다 정확하니까 반듯반듯하고 골이 더 나오죠. 저렇게 되면 두둑이 더 나오니까 이제 생산수도 올라가겠구나. 네. 이제 너무 힘들어요, 작업이.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쓰면 이제 쉴 수 있는, 앉아서 쉴 수 있으니까 트랙터 안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좋죠. 그래서 제작진도 난생 처음 자율작업 트랙터 타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이렇게 시동 버튼만 눌러주면 출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숙지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밭으로 작업을 떠납니다.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오른편 위에 보이시는 저 모니터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의 버튼 하나로 누구나 자율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처음 탄 트랙터로 밭갈기 작업을 할 수 있다니. 신통방통 그 자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트랙터엔 자율작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제가 할 게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주변을 감상하면서 뭐 딴 것도 하면서 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료 한 잔 하면서 하시겠어요? 아, 음료 같은 거예요? 네, 냉장고도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완전 냉장고까지. 이거 진짜 완전 자유로운 시대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 주변에 앞에 갑자기 사람이 지나거나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멈추게 됩니다. 아, 장애물이 있으면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이러고. 앞쪽에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이 네. 있으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짜리 나무 네. 실제로 자율작업 트랙터로 양파 농사를 테스트한 결과 수동 작업 대비 경작 시간은 25% 줄고 수확량은 7% 증가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K-농슬라로 승부를 볼 때. 알아서 농사 짓는 AI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에서 자율주행 단계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4단계까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1단계는 직진이 되는 단계고 2단계는 농경지를 확인을 해서 회전까지 하는 단계를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는 자율작업 트랙터가 뒤에 작업기를 제어하는 단계로 자율작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는 트랙터가 주변 환경하고 농경지의 정보를 인식해서 완전 자동화, 무인화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자율작업 농기계들이 속속 등장. 농부들에게 소득 증대와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인 농업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60세 이상 고령 농민의 비율이 이미 우리나라는 70%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농사지을 농민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인 농업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무인 농기계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이미 오래전 농업이 미래다라고 주장하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약 148억 달러 규모였던 에그테크 시장은 2025년엔 22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세계 부호들 역시 에그테크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미래 농업에 더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청년 농부도 파이팅! 스마트팜도 파이팅!